안녕하세요. 경세의 재민촉 이지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치매와 질병, 고립, 빈곤 등 돌봄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의 증가와 여성 경제 참여 증가로 인한 맞벌이 가구 확대로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할 사회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하지만 다양한 돌봄 대상에 대한 사회 서비스 공급 부족, 사회 서비스 시장 확대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혁신이 필요한 지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정부 사회서비스의 중추적 역할을 할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출범을 했습니다. 먼저 네.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올해 3월에 개원한 기관이고요. 네. 저는 초대 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네. 네. 원장님, 사회서비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좀 우리 국민들은 생소할 것 같아요. 네. 사회서비스라는 게 뭔지 간단히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데 사회복지를 크게 예. 세 가지 축으로 보면 사회보험, 공적부적, 사회서비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사회보험은 아시다시피 뭐 의료보험, 산재보험 이런 제도에 해당되는 그렇죠. 보편적 예. 복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공적복지는 공적부적은 취약계층에게 주는 현금 예.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사회서비스는 모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든 분들이 돌봄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예, 어린이집 예, 어린이 돌보는 거.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예, 예, 예. 사실 사회 서비스는 모든 것이고요. 예. 지금 법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를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이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인식하고 느낄 예. 수 있도록 총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원장님께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첫 원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학계와 공공 또 민간 분야를 넘나들면서 활동하신 사회복지 전문가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전공이 사회복지 행정 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이런 쪽인데 기업사회공헌, 사회적 기업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에 제가 이화여대 온 해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생기면서 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기업을 굉장히 양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회적 기업 연구도 활발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2017년에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는데요. 이화여대 온 지 10년 만에 사회적 경제 협동 과정을 이화여대 신설했습니다. 15개 학과를 융합한 사회 문제 해결 전문가를 길러내는 를 만들어냈고요. 학교 보직 또한 9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처장, 그 다음에 뭐 평생교육원장 이런 거 하면서 최근에는 이화여대에서 한 디올, 큰 아주 세계적인 디올쇼를 했는데요. 그걸 또 총괄하면서 늘 좀 이렇게 컬렉티브한 임팩트를 구축해 온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사회 서비스,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요. 예. 그 사회 서비스 하면은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공공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 질이 다르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겠네요. 그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민간에서 굉장히 요양보호사나 제가시도 많이 그렇죠. 들어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커졌습니다. 예. 예. 영유아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공공이 나서기 시작한 게 사회서비스원인데요. 그래서 2019년에 서울, 대구, 경기, 경남 4개를 설립하고 예. 2020년에 7개, 2021년에 3개, 현재 14개가 있고요. 광역시에. 예. 광역시에. 예. 그리고 예. 올해 이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고요. 예. 현재 부산, 경북, 충북 또 이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17개 예. 이제 시도사회서비스원도 이제 생깁니다.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이렇게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을 것 같은데 네. 또 첫 원장으로 임명되셨잖아요. 네.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해오셨을까요? 네. 취임하고 바로 우리 조직 개편을 시작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사회서비스 사업본부를 사회서비스 혁신본부로 바꿨고요. 오자마자 바로 대통령실 보고도 했고요.
그리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분들 한 명 한 명 또 다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사회 서비스나 복지국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서 열정과 의지가 가득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원장단, 시도사회에서 원장단 협의체 경영성과 평가를 이제 중선에서 했고요. 한 9월 말부터 지금 현장 방문, 그러니까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복지부 장관님 모시고 대구에 다녀왔고 어제는 경기도에 다녀왔고요. 지금 12월 내에 모든 시도사회서비스원 현장을 다 방문을 하고 현장의 얘기를 듣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소통할 예정입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시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네. 이렇게 민간을 적극 육성하려고 그러면 네. 자기들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반대도 있을 것 같은데. 민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그 이 디렉트한 서비스만 사실은 그 공공성이 아니거든요. 공공성이라는 거는 원래 퍼실리테이트 역할을 더 잘해주고 법과 제도, 뭐 처우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잘해주고 민간 지원 특히 이제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를 굉장히 다변화하면서 제가 이제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적 네트워크도 많고 돌봄을 하고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벤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원들과 연결해드리겠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네.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시도의 통합 돌봄의 거점 역할을 하시면서 네, 네. 더 큰 우산이 되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현장을 다 돌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기존에 있던 어떤 수탁이나 재가 센터들을 없애라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해나가시되 그거 확대보다는 기존에 부족한 부분 그런 거를 스케일업하고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을 함께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중앙사회서비스원도 그걸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각 시도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이번 정부 사회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방향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국정과제 44번이고요. 네.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도화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복지국가 전체의 방향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거고요. 크게 세 꼭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꼭 개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누더기 복지, 돼 있는 것을 조각보 복지로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되고 세 번째가 사회서비스 혁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를 사회서비스가 복지적 가치도 있지만 산업적 가치도 있고 일자리도 창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거기에 사회서비스 혁신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도 하고 더 고도화하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보편적으로 우리 중상층 이상 모든 국민들도 사회서비스를 지역에서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세금을 내는 국민연금을 개혁을 하려고 하면 꼭 사실은 더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데서 저항감 없이 이런 세 꼭지가 맞물려 가면서 가야 된다. 결국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사회서비스를 느낄 때 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현 정부의 방향은 현금은 취약계층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몰아주고 서비스 복지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것이 현 정부의 방향입니다. 원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회 서비스를 받는 분들, 실효자들이 상당히 약자이고 네. 불편한 분들 아니에요. 네네. 이분들한테는 전달 체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하기 힘드는 거니까 네네. 그것도 잘 해줘야 되고 네. 또 허는 저 서비스를 받을 때 아주 괜찮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될 텐데 네. 그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현재 구성 체제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네. 아유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역에서 사실 돌봄이 다 필요하고 우리가 고령화 그렇죠. 시대 아니니까 예, 이제 100세 예. 넘는 분들이 많아서 예. 약자들도 당연히 하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지역에서 지역의 통합 돌봄 체계가 잘 구축이 되면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은 예, 일인데요. 내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태리 카드의 사례 같은 거 보면 지역에서 협동조합들이 연결돼가지고 요리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 아무리 바빠도 내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대학생들이라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노인분들한테 대학생들이 웹을 깐대든가 이런 그렇죠. 거 하나만 그렇죠. 예, 예. 가르쳐드려도 굉장한 서비스인데 예. 서로 다 바쁜데 지역에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잠깐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은 그거에 거점 역할을 해주고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고 소규모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들을 규모화, 모아주면 규모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사실 프로세스를 만들고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역협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각 시도에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도사서원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시도사서원이 지금 사실 시도사회서비스의 기본 계획 두수립을 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 수탁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사회서비스원도 그 시도의 지역의 뭐 시설에 대해서 노무라든가 회계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좀 큰 역할 하면서 거점 역할 해주시고 규모화 해주시고 그리고 중서원과 복지부와 긴밀히 소통하시면서 어떤 사회서비스를 좀 스케일업하는 거, 고도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더 큰 역할을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평가를, 평가가 중앙사회서비스의 큰 기능 중 하나인데요. 평가는 중앙사회서비스니 하되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 팔로우업은 지역에서, 지역이 더 컨택 포인트가 더 밀접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십사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도사회서비스원에서 네. 그 여러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네.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네. 그분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비스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걸 좀 잘 종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하십니까? 중앙에서? 예, 저희가 표준 운영 지침 마련해서 그런 것도 이제 드리고 있고 종사자 교육, 요양보호사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 시도에도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프로세스 이제 표준 운영 지침은 지금 있는데 저는 그 요양보호사들의 자격 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복지부와 이제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전문 역량 인력들을 더 길러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공공 분야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또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래서 중앙사회서비스에서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시설평가, 사회복지관 같은 시설평가 20년 이상 됐고요. 바우처의 품질평가도 사실 오래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표준화하는 데는 사실 어느 정도 됐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웃컴. 성과 그리고 이용자 만족도는 더 제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3년간 임증제를 실시해서 잘하는데 성과를 정말 낸 데들은 저희가 뭐 인증 현판을 달아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시범사업으로 한 3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지나면은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정말 성과 위주 그러니까 아웃컴 레벨로 좀 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표준화는 어느 정도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품질을 좀 더 향상하겠다. 네. 예, 그런 이제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할 위기 가구 수가 45.2명에서 이제 113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직접 방문할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민간이 좀 협업을 해준다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공무원도 있지만 사실 사회복지관이라든가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라든가 사례관리 통해서 이미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요. 각 사회복지관에는 사례관리라든가 재가복지 담당자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담공무원도 있고 차통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도 민간과 이제 공공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민간이 들어오는 게 그냥 이제 민간 비영리 조직도 있고 공공공무원도 있는데 민간 기업들도 이제 각 지역에서 어떤 사회공헌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스케일업 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지금 이제 복지부에서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를 내놓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금 기존의 민간 비영리 조직들 또 지자체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SK라든가 이런 쪽에서 민간 지자체라든가 비영리 조직이랑 연결해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독거 노인들 빨리빨리 발견하는 거 하고 있고요. 서울도 돌봄 SOS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건설업 하는데 일사일촌 맺어서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던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던 사회공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연결을 해서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사회 그 ESG 경영이 지금 네. 화두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하고 우리 사회 서비스 기관들 네. 이게 긴밀히 연결해야 해주면 네. 훨씬 촘촘하게 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취약하잖아요. 네. 보건복지부는 복지만 하고 네. 기업은 돈 버는 것이다. 네. 따로 노니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그래서 사실 중사원이 이거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 네. 그래서 사회 서비스 혁신 본부라고 했는데 네. 사실 혁신하면 사람들이 뭘 다 갈아 엎는 걸로 생각하는데 혁신은 저는 취임사에서도 말했지만 혁신은 연결입니다. 예. 예, 예. 제가 이화여대에서 했던 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혁신적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화여대 안에 있는 과들을 연결한 거거든요. 훌륭하신 교수님들 연결한 예, 거거든요. 예, 예. 각 학과에서는 다 훌륭한데 협업과 연결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 사실 거점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예. 그것만 해낼 수 있다면 사실은 혁신은 일어나고 여기서 더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역할들을 더 해나갈 생각입니다. 긴밀한 협력하시니까 좀 생각나는 게 또 요즘에 조금 더 국민들이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네. AI 기술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스마트폰이 있어서 대국민 온라인 플랫폼도 만드실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 혁신본부의 아주 시그니처 이제 작품이 될 건데요. 네. 올해는 뭐 아주 크게 나눌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사회서비스가 예. 뭔지 잘 모르겠고 사회 서비스를 인식을 못하면 이런 것들이 촘촘히 가는데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11월 18일에 DDP에서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해서 각 분야별 뭐 아동 장애인 그다음에 국제 개발 협력 다양한 분야별의 전문가들도 토론을 하고요. 지금 국민 참여단도 모집하고 있는데 국민 참여단들의 이제 의견을 취합해서 이제 자장이 그걸 가지고도 토론을 해서 대국민 참여단 모집하고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꾸준히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야, 이런 부분을 진짜 확산을 시켜야 네. 우리가 지금 그 저출산 문제, 뭐 네. 고령 문제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일자리도 늘리는 부분.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지금 저출산을 막으려고 사실 정부에서 돈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전혀 발전하지 않는데 네. 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 지역에서 아동을, 내가 애를 키우는데 네. 지역이 굉장히 구축이 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로 가면 이렇게 서비스가 지역에 잘 정착이 된다면 정말 국민들이 복지국가라고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원장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네. 지금 취임하신 이후에 한 3-4개월 정도가 됐잖아요. 네.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금까지 생각하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셨을까요? 지금 사실 제가 굉장히 사명감 느끼고 이 자리에 있는데요. 네.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제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복지 지출 108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고요. 위상도 높아졌고요.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아직 뭐 2019년 보면 12.2%고 OECD 평균은 20%라서 조금 더 해야 되지만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많이 왔어요. 제도도 많이 왔고 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뭐 수원 세모녀, 송파 세모녀 이런 게 생길까? 결국은 지역사회가 더 살아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있는 복지 제도들을 쫙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더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부르짖었던 얘기고 복지 전문가로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래도 제가 복지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명감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저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에 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면 네. 훨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봇도 그렇고 네네. 네. 이런 걸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사회가. 네. 그걸 어떻게 생각은 있으시냐?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회서비스 혁신에서 고도화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리디자인하는 거고 어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AI라든가 네. 로봇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서비스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국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이미 AI 뭐 SK도 있고 KT도 있고 AI 활용해서 독거노인 지자체랑 연결해서 네. 독거노인 고독사 맞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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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고 규모화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국가가 더 인정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 해나갈 이제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 기반한 어떤 복지도 꼭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집사람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다 보면 혹시 이 사람이 뭔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연결해서 재빨리 문제 생기면 연결돼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이제 AI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제가 취임하는 3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꼭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적 가치도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기업이 네. 어떤 그런 사실 AI나 이런 로봇을 그러면은 중산층 이상들은 그런 게 있다면 살 거라고요. 예, 사고 예. 그래서 예. 어떤 산업적인 물품이나 그런 산업적인 재화를 사회 서비스에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거 구축하면 수요자 맞춤형으로 그렇죠. 어디 어디 갈 수 있는지 예, 예. 자원 맵이나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기술을 잘 이렇게 취합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럼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우선은 제 임기 동안 이런 사회 서비스 혁신의 기반을 정말 잘 다질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좋은 모델들을 많이 발굴해서 계속 소통하고 어떤 컬렉티브 임팩트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도 사사원이랑 계속 소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대국민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저희 중서원이 있는 건물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남대문 세무서 있는 건물인데 제가 택시를 타면 중앙 사회서비스인 건 아무도 모르세요. 국가인권위원이나 남대문 세무서 하면 다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중앙 사회서비스는 하면 모두가 예. 아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고 우리 중서원부터 컬렉티브 임팩트를 구축해서 정말 사회서비스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플랫폼 잘 좀 구축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플랫폼이 잘 만들어져야 네네. 그 고객이 많이 접근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새 이번에 좀 실패한 거 하나 있잖아요. 복지 분야에 플랫폼 너무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네네.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사회보장 정보원이 있어요. 그런 네. 데이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복지부 산하기관인데요. 사회보장 정보원과도 잘 협력해서 네. 네,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사회서비스원 조상미 원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